저기 창원 전국체전을 가가지고 네. 밤새고 그 이제 행사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만들어 놓은 게 20m짜리 지구랑 네. 풍선으로 네, 네, 네. 그 위에 해오리 마스코트가 올라가 있고 이제 네, 네. 28m짜리를 만들어가도 했는데 네. 아 너무 속삭이는 거야. 힘들었어요. 만들기 네. 그 만들기 네, 연출이 네, 네. 그래서 일하다가 밤에 12시 넘어가지고 그라운드에서 그 풍선 지구 속에 들어갔지. 네. 들어가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봤더니 네. 이게 집이야. 엄청나죠. 그 20m 속에 들어갔으니까 네, 네, 네. 그때 퍼뜩 드는 생각이 아 이거를 집을 지어야 되겠다. 오. 그래서 그 행사 마치고 와가지고 그 동영상 찍는 거예요. 네. 나 지금 인터뷰 중이야. 네. 저 이거 세계 네. 세계에 다 저 네, 나갈 거예요. 유튜브 하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네. 집을 지어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이 이제 굳어진 거예요. 예, 예. 근데 당장 땅도 없고 돈도 없어. 예. 그래서 그 공장 내가 세대로 살던 공장 주인한테 예. 내가 여차저차해서 땅이 필요하니 사장님 혹시 땅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때 여기 딱 황무지였어. 아무것도 없는. 아 완전 이렇게 늪지 예, 예. 낮은데.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좀 나한테 파시라고. 예. 그랬더니 아 뭐 흔쾌히 오케이. 자기는 오. 이거 팔아가지고 강남 아파트에 뭐 중도금 내야 된대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때가 딱 맞은 거지. 네, 네, 네. 그래서 사는데 사장님 나 지금 현찰은 없고 3년 할부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사서 왔어요. 오, 할부로. 몇 년 전이세요? 1999년. 1999년. 아. 1999.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 와가지고 이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선으로 진 거예요. 야, 풍선을 불어놓고 풍선을 불어놓고 얘를 굳힌 거야. 그래서 굳히는 우와. 방법을 만드느라고 한 몇 년 걸렸어요. 풍선을 불어놓고 걔를 부분적으로 굳혀놓는 거야. 굳어지게 만든 이거 진짜 이 풍선 기법으로 탄생한 이거, 건물이네. 네. 이거 완전 이 집을 이제 공법을 완성해 가지고 네. 그 후에 이 공법을 이용한 건설 회사도 만들고 오. 그래서 지자체에 여러분들 많이 집을 졌어요. 그러는 동안에 내가 하는 본연의 ABR은 네. 조금 등한시하고 아~ 이 집 짓느라고 막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수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수백억 원어치를 네. 집을 졌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이 대박인데 결론은 뭐냐면 건설 자체는 좋은데 네. 그 건축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하고 맞질 않아요. 아~ 너무나도 루즈해. 처음에 막 개발해가지고 뭐 했을 때는 신나는데 네.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집을 져야 되고 네. 5년을 보증해야 되고 아. 아 이게 이벤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건 때려치고 네. 다시 ABR 이거를 본연의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는 대박이다. 근데 이제 그거 때려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오. 매출이 네. 1년에 몇십억씩 하던 매출이 네. 매출이 제로가 되더라고요. 아, 제로. 매출이 제로가 돼가지고 그때 정신이 팔짝 났어요. 내가 그때까지 한 달에 술을 100병씩 마셨어. 오. 100병. 주종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가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그때 술을 끊었어요. 오. 이게 8년 전이야. 아. 그래서 술 끊고 다시 매진을 했더니 지금은 일에 쳐 죽게 생겼어. 오. 옛날보다 더 나아요. 와. 짧은 나의 히스토리. 네. 와, 박수. 보러 가서.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야, 박수 치라니까. 야, 건물 대박이다. 이거는 엄청난 디자인인데? 이거는 뭐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도 이거 볼 수 없는 아, 구조인데? 에버랜드는. 네.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건물하고 네. 내가 도와서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에버랜드 잘 모르겠어요. 내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내 네. 상상이에요. 이 하늘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네. 에버랜드는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 네. 이런 것의 조합이에요. 어디까지나 그 기존의 건축 기법을 이용한 네. 어떤 네. 할 수 있는 그런 네. 형태의 복잡하게 다양하게 지은 건물인데 네. 이 건물은 위에서 봐도 굉장히 다양한 곡선의 집합체예요. 오. 나는 직선과 평면을 웬만하면 되지 않나. 왜냐면 기본에 이게 출발이 풍선으로 됐기 때문에 아. 나는 구불구불한 게 오히려 편한 거야. 쉽고 이 양감 교과적인 거에 있어서 그 양감을 표현하는 게 얘만큼 좋은 게 없어요.
더 쉽다. 전부 다 살이 쪘어. 예, 퉁퉁해, 예. 풍성해. 공룡같이. 공룡같이. 뭔가 부피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와. 와, 대박인데? 뭐, 이건 거의 뭐, 이건 세계에서도 이거 보기 힘든데? 네, 일로 오세요. 일로. 이건 완전히? 우와. 놀이동산. 테마파크 저리 가란데, 이거는. 와, 여긴 정원이야, 완전,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네. 이 우와. 건물 자체를 조각한 거는 1.5m짜리 모형을 만들어서 네. 조각을 했어요. 네. 내 상상대로. 네. 그래서 조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뭐로 생각했냐면, 네.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도 있지만, 기존의 건축 공법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형태를 만들겠다. 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오. 기존의 건축 자재는 다 직선재, 평면재예요. 네. 그게 생산하기도 좋고 적재하기도 좋고 활용하기도 좋고. 그런데 네. 그런 재료를 써가지고 이런 공면은 내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복잡한 공면의 집합체로 건물을 만든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거는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지의 형태로 조각한 건 이거 하나예요. 오. 이 문은 문에 여기 뭐야? 마법의 문 같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열쇠 고리예요. 열쇠. 네. 아 열쇠 고리. 여기가 크리에이티브 창작의 네. 세계로 들어가는 마법의 문. 와.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 이름이 에어로 볼룬 로봇인데. 에어로 볼룬 로봇. 네, 에어로 볼룬 로봇에서 ABR인데. 아. ABR 기법을 이용한 아키텍처. 와. 그래서 ABRA. 네. 아브라예요. 아브라. 아브라가 있어. 이건 건물의 모양이에요. 아, 저게 막. 이 건물의 모양. 이 건물의 모양. 저 마크 하나에 저게 다 숨겨, 이게 다 있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브라. 함이 아니라 아브라. 아브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쓰는 모든 소재는 웬만하면 다 내가 만든다. 그 다음에 어디 거 모방하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독창성. 베스트보다는 온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에요. 와, 디테일이. 그래서 뭐,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only one이다. 정말 only one인데. 네. 베스트 원? Only best one? 자, 이거 진짜. 그 다음에 건물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타일을, 그러니까 도자기 가방을 네, 네. 타일을 부어서. 우와. 우와, 이거 완전 신비의 동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우와. 이렇게 입고 일러보자.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뭘로 쓰실 게 길은 거, 짧은 거 아닌데? 긴 거. 아, 짧은 거예요. 아, 짧은 거. 써도 돼. 욕. 꽂으시면. 꼬박. 꽂아주세요. 와. 이거 포인트 봐. 야, 지금부터는 완전 신비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네. 어느 공간을 만들든지 간에 네. 그 공간은 이 세상에 없는 없네요. 나만의 공간. 정말. 네, 이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저속에 조그만 연못도 있고, 이렇게. 오. 네. 와. 이 자연 속에서 저절로 이거 만들어진 것 같아, 어디서. 우와. 이제. 이건 뭐 관광객을 받아야 될 수준. 관광객을 받아야 될. 우와, 여기 봐라. 봐봐. 오, 여기 현재. 우와. 아니 아직 나 사진도 하고 자료가 보냈거든.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를 알아봐서. 어. 보내려면 그리로 보낸다. 우와. 자, 여기를 보시면,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루가 이렇게 솟아가지고 테이블이 된 거예요. 오. 아, 이거 뭐 영화 세트장에 온 것 같아, 이거 완전. 여기 난로를 보더라도, 난로가 일반적으로 그냥 병난로인데, 네. 병난로 위에 여기가 과열이 되면, 이 속에다 공기 네, 침을 넣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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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공기가 데펴지면서, 연기는 연기대로 빠지고 네. 열기는 모아서 이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내기가 들어가서 그러면 자체 순환이에요. 실내 공기 순환. 우와. 그 다음에 외기를 뽑으려면 저기서 관이 들어와가지고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자동차의 외기, 내기 네. 순환시키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와, 이거는 방송국에서 촬영을 와, 이거는, 야, 이건 방송국에서 촬영을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찍을 게 아니고, 이거, 우와. 우와, 인어공주. 좋아한다, 이거. 우와.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이거는. 야, 여기는 거실. 와. 거실에 여기는 테이블 자리이고, 하여튼 물 속에 인간이 산다면 어떻게 놓고 살까요? 인어공주네, 지.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거 완전 최적이네. 여기가 거실이고, 저기 주방. 여기가 욕실. 위에가 침실. 거의 디테일이 끝장판입니다. 맞아. 여기는 벽난로. 난로도 있어. 와. 위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아직 아닌데 또 수영장으로 들어가면 비밀통로. 네. 오, 비밀통로. 와, 여기는 애들 장난하는 수영장. 우와. 여기 완전 아쿠아플랜보다 더 더한데 여기는 아쿠아플 계단 올라가는 거. 와, 이거는 이야, 물고기도 있고. 와, 신비다 신비. 우와, 연못.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쓰는 하수관이 지나가는데 네. 하수관을 수위를 높이고 낮출 수 없어서. 통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위로는 네. 우수가 흐르고, 네. 그리고 내부로는 오수가 흐르고, 오. 네, 그렇게 만들었고, 여기는 이제 연못. 연못. 그 다음에 수영장이 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네. 이거 물 체온이 3.5m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다이빙 하는 거야. 근데 친구들이 오면은 저기서 다이빙 하는 애들이 무서워해. 그럼 여기부터, 와. 여기서 뛰고, 여기서 뛰고 한 탄씩 뛰면 나중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모습이 잠수를 하면은 물방울이 빵 하잖아요. 네? 물방울이 튀잖아요. 그걸 여기서 찍는 거야. 아, 그러네. 와, 그다음에 이거는 그거만 하면 재미가 없어. 다이빙을 쫙 한 다음에 물속으로 해가지고 저기 수중을 통과를 해요. 절로 나가는 구멍 또 있는 거냐? 네, 15m 됐는데 쭉 가다 중간에. 수면보다 잠수해가서 들어가는 나오면 곳이... 사우나실이 나와. 체험관이네 완전. 사우나실. 야, 이거는 끝장판이다 이건 진짜. 이제 약하는 거 거의 마지막이에요. 빨리. 이 거의 끝장판이다 완전 이거는. 야, 이거는 거의 한 3시간 정도는 찍어야지 이게 뭔가 그나마 윤곽이 나오겠는데 이거는. 이건. 완전 내 생각에 포토존 한 100개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토존. 예. 와. 산 봐라.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와. 아, 지금 주위로 되게 날짜나 장소나 팀을 약속이 된 소식 저 언덕으로 5월 8일 제작소가 찍을 듯해요. 야, 저기 봐봐. 저기 봐봐. 문자로 좀 찍어 줘. 저기 봐봐. 내 배경으로 찍어야 되겠다. 와. 자, 이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바오밥 나무인데. 바오밥, 아, 바오밥 나무구나. 바오밥 나무가 네. 일명 물병 나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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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필요한 수분을 네. 물이 많을 때 몸속에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땡땡해요. 와. 나도 여기다 물을 저장했다가 아. 이게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이 바오밥 나무가 뭔가 이게 생기가 있는 것 같지. 저 안에 또 들어갈 수 있어. 저 안에는 이제 여기 수영장 아, 정수시설 컨트롤 정수시설입니다. 와, 정말 이건 대박이다. 늪지대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미친듯이 집을 막 짓다 보니까 네.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네. 용적률을 오버한 거야. 아, 요 건물이 네. 용적을 오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허가 취소돼요. 네.
창고로 끈지 쓸 수 없어. 오. 큰일 났잖아요. 예. 그래서 공장, 숙소 뭐 해서 지은 건데. 예. 그래서 묘수를 낸 게, 아, 그러면 건물을 잘라가지고 분동시킨다. 건물을 잘랐어요. 잘른 자리가 보여. 아. 법에 맞게, 법에 맞게 건물을 맞춘 거네. 잘른 거네. 뭐 불가능이 없네요. 꽤 앞서서. 이 가장 좋은 건축 재료가 시멘트예요. 예, 예. 누구나도 알고 있겠지. 예, 예. 시멘트는 무슨 회색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네가티브적인 얘기만 하는데, 인간이 지구상에서 나는 재료 중에 건축하기 가장 좋은 게 나는 철과 시멘트의 조합이라고 봐요. 조각하기도 가장 좋은 게 예. 철과 시멘트야. 와. 그래서 손으로 주물러듯이, 엿가락 주물러듯이, 네, 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쫙. 되네. 여기 번쩍번쩍번쩍 해서 뭐, 흐르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시멘트인데, 이렇게 가늘게 하면 일반적으로 얘가 무너져요. 네, 네. 구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럼 이거를 가장 최소의 시멘트와 철을 써가지고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를 생각하다가, 아, 조그만한 트러스 구조를 만들기 쉽게 만들자. 그게 뭐냐면, 네, 네. 철근을 스프링처럼 꼬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철근 스프링처럼. 네, 네. 그래서 얘를 쫙 잡아당겨서 이 모양에다가 걸어. 와, 그래가지고 참. 그거를 철근 세 가닥만 연결해주면 네. 아주 조그만한 내가 원하는 트러스 구조가 쫙 되는 거예요. 기법 나. 거기다가 세멘트만 채우면 돼. 특수 기법이 지금 설명을 네. 공개를 해버렸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와, 100년 이상 가겠는데 이건? 스트로플 하면은 흉가가 돼버리는 거고. 네, 원래 이게 잘 관리하고 물 저기 차단시키고 칠 잘해주고 어쩌고 하면 시멘트가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진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아. 시멘트는 100년 동안 굳고 100년 동안 쇠락한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들은 지식이요. 와. 그러니까 얘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냥 장수 최고의 재료. 있어도 멋있네. 녹슬어도 멋있고. 와, 그다음에 이제 나. 앞으로 여기다가 추가시킬 아 오늘 신났다. 추가시킬 게 뭐냐면 네. 여기에다가 그 어떤 그 내가 평생 한 게 이벤트에 아, 뭐 에, 어떤 연출 뭐 이런 거에 쓰는 소품들을 만들고 아이디어 개발하고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남은 게 뭐냐면 그런 거야. 작동물. 아 작동물. 뭔가 깜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이게 이것도 이제 회식 동굴을 표현한 거예요. 코끼리 동굴. 이거 다 여기 있는 여기 흙 판에 흙을 갖다가 포대에 넣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공법을 해서 쌓아 올린 거야. 이게 돌을 쌓은 게 아니에요. 오. 흙을 쌓은 거야. 오. 흙을 어떻게 쌓아요? 일반적으로 못 쌓아 이렇게. 그러니까 특수하게 했다고요. 아. 안 무너지게. 와. 그래서 이 속에 저기 코끼리 눈 부분을 갖다 뚫어내가지고. 오, 코끼리야 지금 이거 코끼리. 카바를 만들고 아. 이 관중들이 불씨. 네.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기 오면은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네. 뚜껑이 쫙 열려요. 오. 근데 그 속에 살아있는 코끼리 눈이 껌뻑거리고. 와. 네, 그런 식의 어떤. AI 시대 지금 완전히 끝나. AI 도입하면은 여기 끝나겠는데 거의. 거의 뭐 상상 끝판으로 가버리는 건데 이거는. 와. 여기 봐라. 이제 여기 이거를 겨울에 나무를 근데 이걸 치워내면 이 속에 그냥. 이게 외부이자 내부인 공간이에요. 여기. 오. 와, 곳곳이 숨어 있는 데가 다 장식이 들어갔어. 엄청난. 소프트한 표현을 했고, 이 위에다가 뭐 그래픽으로 가든, 실제로 저기 모형으로 가든 해가지고 숲속을 만들 거고, 이거를 걷어내면, 여기는 실내지만, 바깥은 실외에요. 근데 여기를 에어돔으로 덮어. 그러면 이 공간이, 실내인지 왠지 헷갈리는 그런 공간은 와 일로 오세요. 거의 예술 창작의 거의 뭐 집합체가 싹 들어오는 거죠. 이게 주 기둥인데 네. 기둥 그러면 보통 스트레이트 딱 이것만 생각해.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삼각 구조를 만들었어요. 오 삼각형 보다 단단해. 완전히 절대 넘어질 수 없는 받쳐주는. 감탄사가 이거는 뭐 멈추질 않을 수밖에 없네요. 여기는 이거는 건물을 여기에 공간도 어마어마하네. 여기를 잘랐더니 뭐 이제 나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도둑 맞았어. 잃어버렸어요. 에, 에, 에. 내가 좋은 자전거를 탔었는데 에, 에. 이걸 도둑 맞은 거야. 에. 그러면은 아우 그거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거 사는데 에, 에. 좀 질이 처지는 거 사는 경우와 에, 에. 더 고급을 사는 거야. 그럼 더 고급을 사면 돈은 많이 썼지만 과거에 그 잃어버린 거가 아깝잖아. 아, 아, 근데 좀 싸구려로 사면 아 옛날 거 좋았는데 이런 옛날을 회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를 잘랐는데 그거 더 좋게 만들자. 더 업을 시켜버렸네. 우와. 자른 자리를. 엄청나다. 최고인 것 같은데? 난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지금 여기가 이 공간이 이거는 완전히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칼 자르듯이 훅 잘라버리고 그냥 우와 완전 이건 미로야 미로. 와 이거 보고 진짜 관심 있으면은 ABR ABR ABR이 에어로 벌룬 로봇. 에어로 벌룬 로봇.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 와 여기서 저, 보니까 완전히. 저 건물은 뭐냐면 아트다 아트. 이게 뭐를 행위를 할 때 어떤 그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예, 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좋다고 그냥 꼴리는 대로 했다가 어, 이게 뭔지 나도 몰라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저기 저 건물이 공룡을 표현한 건데 공룡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아 저기 고성 엑스포장을 만드는데 경남 고성 엑스포장을 만드는데 이 풍선으로다가 전시관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믿지 않아요. 풍선으로 어떻게 전시관을 만드느냐 연구소. 그래서 그럼 내가 먼저 저 보여줄게. 그리고 저걸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거기는 오달 받아가지고 다 짓고 끝났고 이미 몇 년 흘렀고 이거는 내가 짬짬이 하다 보니까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아직 완성 중이야. 아직 못했어. 미완성. 가우디 앞으로 건물이 100년, 200년 진대면 나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래 걸린다. 이거는 끝이 없겠는데 계속 네. 쌓아 올릴수록 뭐. 그래서 저거를 짓다 보니까 여기는 중생대가 된 거예요. 네. 저쪽은 바닷속이잖아요. 아, 중생대 바닷속. 중생대에 어떤 식물을 표현한 거야. 네. 중생대가 그 짧은 지식으로 어서 네. 들어봤더니 네. 그때는 이 산소 포화도가 높았대요 지구상에 네. 산소가 네. 많았던 거야 네. 그래서 신진대사가 활발해가지고 네. 많이 컸대요 뭐든지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식물도 무지 거대한 식물인데 네. 저놈이 수명도 길어 수천 년 사는 거야 제가 와. 크기도 하고 그래서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저 자기 몸과 몸 사이에 계곡이 형성됐어요. 네. 식물도 지금 자라고 있네. 자라고 있네. 네. 저기 봐, 저기 식물도 자라고 있어. 담재기 동굴이 자라고 있네, 저기서. 이거는 뭐. 와, 이거 디테일 감은 진짜 최고다, 이거는. 이 디테일은 이 이어 맞추기가 디테일의 표현이 와. 연못도 있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온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나만을 다르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기나 연못을 만들자니 가족님 폭포를 아주 대국을 형성했으니까 불이 오잖아요. 그냥 흘려버리기 아까워서 여기 뚫었어요. 와. 뚫어가지고 청소하면 이 밑에가 주차장인데 유리창으로 돼가지고 보이는 보이는 거네. 유리로. 와. 이렇게 했고. 여기 봐 식물들 다 자라고 있어 이거. 와 엄청난 작품인데? 얼굴인데. 오 닮았어요. 네. 사장님 닮았어요. 이건데 이거 10년 전이에요. 어. 근데 이제 내가 오 움직여. 우와 이게 이거 아까 보신 거. 네. 크리에이티브 발상 아. 이런 것의 표현이에요. 와 머릿속이 회전해서 발상해서 짜내야 되는 거지. 이게 내 뒷모습이란 말이야. 와. 두뇌 크리에이티브 고뇌하는 여기에 다 담겨 있네요. 여기 보면 이 공간 온리원 문이 벽에 박힌 게 낀 거예요. 우와 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네.
그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기 다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쏴 집어넣는다. 집어넣고 좀 이걸 팠지. 오. 와, 그 자리가 다 있네요. 손잡이 네. 자리가. 이제 이런 문고리들 그냥 집중한 거예요. 분위기에 맞게. 진짜 이거는. 야, 이거는 시간이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네. 내가 술을 끊었지만 아. 술을 무지하게 좋아해서 네. 한 달에 100병씩 마셨단 말이에요. 와, 그 술 100... 마시는 공간이야. 술통 속이야 여기가. 여기는 뭐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에 있으면 100병 이상 먹겠는데. 네, 이렇게 됐고 여기 들어가야지. 야, 여긴 진짜 숲 숲도 다 썩었는데 숲도 개조해. 아주 개조해. 와, 자, 내가 좋아하는 바오밤 나무. 바오밤 나무.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는 최소 공간으로 올라가는 거 여기 계단. 그래서 여기에 침실이에요. 위에 침실. 침실도 있어. 와, 사색의 공간이네. 여기는 뭐 와, 테이블 곳에 다 있어. 와, 여기 거실이고 여기 화장실이고. 와. 이 가구는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컨셉에 분위기에 가장 맞는 네. 인도네시아 가구. 와,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인도네시아 가구. 네. 여기 보시면 콘센트 봐. 콘센트 다 매립시켰어. 와, 네. 역시 역시 왜 이렇게 꾸며. 바짝바짝.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급하게 갖다 놨는데 실패 버리고 여기 분위기에 맞춰서 여기서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와. 밖에 지금 가든 파티 중이에요. 네. 밖에. 네. 그래서 여기서 조리하는 음식을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배달한다. 와, 이거 이 정도면은 뭐 하루에 한 5천만 원 받고 럭셔리 럭셔리 저기 저거 럭셔리 숙박해도 되겠는데 이거는 진짜 5천만 원 너무 적다. 하루에 1억 1억 정도에 뭐 이 정도 스페셜. 야, 여기는 뭐냐면 저기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누오에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을 만든 건데 네. 이 지구상에 있는 최대의 육식 공룡이에요. 네. 그것을 길이 3배 확대한 거야. 와. 3배. 그럼 최적은 약 30배가 돼요. 네. 하여튼 저기 머리가 있고 몸이 이렇게 흐물어쳐가지고 약간의 그 추상적인 어떤 그 보통 바람의 언덕 그 숲 속에 공룡이 딱 대고 있는 거를 만든 거예요. 꼬리도 저기까지 나와 있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내가 중간에 아 이거 잘못했다 후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잘 만들었는데 머리 부분 목하고 네. 머리 부분 네. 저걸 만들지 말았어야 됐어. 만들지 말고 저걸 풍선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AVR 하면서 보여준 막 문어다리가 움직이는 아~ 것도 있는데 네. 제가 딱 기대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얘가 영접하러 가야 돼. 네, 네, 여기 네. 움직여서 네, 네. 그게 가능한데 그걸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어쩌면 저거 뜯어버릴 수도 있어. 머리 일반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도 못할 거고 있을 것 같고. 와, 여기는 뭐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이거는 진짜 저 계단 봐. 하나하나. 와. 설명 끝. 근데 이제 이따가 저거 보시고 저기 네. 올라가 봐야 돼. 어디야? 여기 찍는데. 지금 올라가세요. 오줌 말했어. 아. 전 여기 찍고 있겠습니다. 와. 극장판이다. 극장판이야. 진짜. 와. 어마어마하네, 진짜. 엄청나다. 멋있다.
여기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뭐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아니 여기 계실 때 전혀 여기 오실 생각은 못했죠. 저 여기에 20년 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아 여기가 어디였지 옛날 거기, 그 거기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예, 뭐 어딘지 찾질 못하겠더라고. 와 엄청나다. 사장님 여기 위로도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이게? 네, 와 여기는 이 모든 게 다 작품이네 여기는. 난간 하나 하나가 공룡 뼈인 것 같아. 공룡 뼈. 야, 이거는 그러니까 건축을 보게 되면 네. 그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와 기술과 네. 뭐 이런 그 환경, 기후 환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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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걸 고려해서 그래서 졌기 때문에 각자 건축이 특성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건물은 내가 만약에 중생대에 내가 살았다. 아. 그럼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뭐예요? 나무. 나무. 뼈. 나무 뼈, 공룡 뼈. 공룡 다리. 네.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시대에 쓸 수 있는 재료를 그대로 구현을 시키고. 공룡 가죽으로. 여기 이제 팔로 공룡 가죽. 있으면 네, 네. 아주 그런 듯한 공룡 가죽이 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인간이 그때는 청동기 시대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네, 네. 재료의 다양성을 위해서 청동을 두드려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 청동찡도 나있네. 청동찡. 청동, 청동찡. 와, 금빛이 도네. 금빛. 살아있는 현장이네. 여기 아직도. 중생대니까 네. 중생대 세상에서 하늘도 봐야 돼. 그래서 중생대 할게. 와 익룡이 날아다니는 중생대 하늘이야. 우와 천지 창조 되기 전인데. 아 천지 창조가 됐으니까 나타나고. 와 천지 창조 바로 그 직후에. 그다음에 이제 10년 이상을 다 건드리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런 게 다 철라리 하는 걸 해야 돼. 와 이게 뭐? 아 이제 작업. 앞으로 뭐 자, 여기에 승리 장식이 굉장히 그 보통에 볼 수 없는 거로 가자고 쥐어짜내가지고 만든 건데 어쨌든 터프하게 덩어리감으로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중생대이기 때문에 너무 첨단의 재료 현대 재료로 쓸 수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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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무와 흙과 돌이 네. 이 표현 기법을 여기서 배워가도 되겠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를 나무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 그냥 보기만 해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표현이 다 될 것 같아. 여기 밑에. 자, 여기다가 그 중생대 층으로 가장 가까운 소철이나 네. 열대의 어떤 걸 쓰려고 다 심을 거예요. 화분. 와. 아니, 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정말, 여기, 정말 이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와,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훨씬. 와. 기성재료는 안 쓴다. 네. 다 내가 만들었어. 손으로 만든다는 거. 손끝 하나하나에서 다 그냥 빚어진 거거든요. 와. 이 공간도 이렇게. 여기도 뭐 할 거냐면, 여기 지붕이 딱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왔다. 그러면 인식하지 못하는 거 같은데, 만찬이 내려오는 거죠. 쫙! 고기 반찬이 내려올 것 같아.
와, 이 공법은 일반 건축적인 공법을 생각하면 이거 지금 이 형태를 못 만들어내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기성 방식을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공법이 틀린, 말 그대로 공기를 막, 공기가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 같아. 이야. 와. 이 디테일 앞에. 오. 그 당시 화석 뭐 이런 거. 화석들. 화석을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구나. 와. 엄청나다. 엄청나. 밑에서 볼 때 몰랐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더하네. 와. 이거 자체는 그 누어에로사우루스를 내가 그 당시 살았으니까 개를 길들여가지고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 안장이에요. 와. 말 안장처럼 돼. 그래서 이렇게 개 모양이 오. 야, 여기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거 뭐 이거 보면은 BBC나 이런 방송국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 여기는 방송국에서 몇 번 컨택을 했는데 네. 일을 못해. 내가 완성되기 전에 국내 방송 말고 네. 해외 뭐 정말 그 유명한 어떤 지오그래픽이나 뭐 하여튼 그런 데서 나와야 돼. 그게 더 나을 수 있어. 일반 방송국 지오그래픽 정말 이거는 그런 데서 나와서 이게 일반 건축 양식이 아니고 사장님이 직접 이거는 와 오, 여기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남다른 머리를 써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부자인데. 일단은 나 바다나게 살아서 나 부자 되는 게 목표였거든. 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나이가 66세가 되고 보니까 네. 그냥 이게 내 천직이고 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하겠지. 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뿐인 아쉬움이에요. 아... 이 생명, 네? 생명의 아... 한계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끼자 보면 30년. 와, 이거는 뭐 영원히 뭔가가 이렇게 이 관광을 테마 관광이 아니고 무슨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애들도 올 수 있고 이건 엄청난데요. 이거 엄청난데 진짜. 와.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이거는. 난간. 사장님, 엔딩 컷입니다. 엔딩 컷. 한번 손만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최고였습니다. 최고. 제가 와 여기는 최고 최고 인정.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